아빠 어디 가요? 지금 덥죠? 네. 우리가 미리 겨울을 한번 경험해보자. 겨울은 춥지? 추우면 눈도 와요? 지금 가는 데는 눈사람도 있고 눈도 있고 겨울로 고고고. 순간이동이에요? 너 순간이동 이동 이런 말 어디 들었어? 제시지 않니? 아니, 나 그냥 아는 거야. 진짜 순간이동을 알아? 네. 그냥 빠르게 가는 거. 와. 나 모르는 게 없어. 자, 이야. 아이들이 상상치도 못한 단어를 알 때가 있어요. 요 나이 때가 가장 폭발적으로 느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말이. 얘들아, 지금 가는 데는 겨울이잖아. 그 희한아, 이거 좀 누나들한테 전달해. 목도리랑 다 해야 돼. 거기 안에 들어가면 추워. 목도리도 하고. 아빠 이거 갈더니 더워요. 거의 다 와가. 거기는 춥단 말이야. 미리 하고 있어야 돼. 겨울로 순간이동 할 테니까 숫자 세봐. 하나, 둘, 셋, 뿅! 와, 아이들이 겨울왕국 완전 좋아하잖아요. 겨울왕국을 그대로 재현해놓은 곳이래요. 저희 아이도 내리고 노래는 알아요. 영화는 몰라도 노래는 따라 부르더라고요. 근데 좀 추워요. 춥지? 아, 이제 아빠가 뭐라고 했어. 어? 우와 메이크업이다. 어머. 아, 이걸 직접 메이크업을 해볼 수 있게 해놨네요. 우와. 아, 물 만난 물고기들이야. 아, 여자아이들은 신기해요. 저걸 왜 코에 바르지? 터치가 달라 남자들은. 야, 희한아, 너는 뭔데 그 시간 같이 변신을 하고 있어. 나 변신하고 싶어서. 희한아, 너 뭘로 변신해? 올라가고. 어머. 눈썰미 봐. 이거 하자. 야, 이사. 너는 완전 지금 볼이 완전 하얘졌어. 아니, 더 해야 돼. 하얘져야지. 과하게 하얘져야 돼. 나 코도 했어. 코도 했어? 네. 코는 이거 하면 되는데. 안 죽어요. 미안. 죽어요. 미안.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어, 올라프. 완전 반쯤, 반 올라프인데, 지금. 시아나야, 눈썹 해줄게, 아빠. 왜요? 눈썹이 진해져야 되잖아. 시아니도 봐봐. 그거 아세요? 풍바라고 아세요? 이겼다! 아, 귀여워. 이겼다! 거울 좀 보고 다녀! 거울 좀 보고 다녀! 왜? 왜 멋있는데? 그치? 이게 똑같잖아, 지금. 아빠가 나로랑 나온 거야. 자, 설아홍주. 아이고, 예뻐라. 어머나. 여자아이들은 다르네. 호주 봐요. 한 바퀴 돌면서 나오잖아요. 와, 다 걸어버릴 것 같아. 자, 울라프. 어이. 좋은데? 패션쇼 경험 있어서 그런가? 근데 좀 해봤다고. 그 프로네. 잘하네. 아, 귀엽게 변신 마치고 이제 찾아간 곳은 어딜까요? 다리가 쫙 벌어져, 너. 내 다리. 모아봐. 너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웃겨. 이게 처음 타보면 앞으로 안 나가죠 당연히. 아 귀여워. 조금 쉬자. 어? 아. 알았어 이거 아빠가 한 번씩 끌어줄게. 서라도 여기 앉아. 내 마음.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봐. 누나들 다시 펴주고 올게. 철수공주들. 기다려봐. 자, 시안이 차례. 자, 시안이 한 바퀴 돌고 올게. 재밌다. 재밌지? 네. 아빠. 이동국 씨는. 아빠. 아빠. 이상하게 아빠들은. 아빠. 아빠. 그 아들 왜 그래? 아들 그 돌리는 게 재밌어요. 아빠 개구쟁이. 가자 이제. 시안이도 아빠의 저런 모습에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적응했어요. 아빠 이거 봐. 어 시안이 혼자 거기서 잘 쓰네. 아빠 가는 거 아니죠? 아빠 거짓말이죠? 가는 건데? 아빠야. 아빠 나 혼자 간다. 와 시안이 혼자 잘하네. 야 조금씩 그래도 앞으로 가네. 진짜 어려울 텐데 걔들. 오 용감해. 야 동국 아빠는 확실히 강하게 키우네. 본능적으로 달려가게 돼 있는데. 그렇지. 일어서서 가야지 일어서서. 어이. 아. 시안이가 가져가. 오. 해봐. 봐봐. 자, 시작! 가는 거야? 안 가죠. 시안이 잘한다. 오. 시안이 잘한다. 오. 오. 눈빛 달라진 거 봐요. 점점 작아. 천천히 하면 돼. 아빠한테만 오면 되지. 아. 천천히 괜찮? 잘한다. 와 발이 안 보이잖아 지금. 네? 우와 발이 안 보여요. 너무 안 움직여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빠가. 힘내게. 누나 오기 전에 빨리 와야지. 누나 오기 전에 빨리 와야지. 빨리. 우리 연우 수영할 때 이랬잖아요. 그렇죠. 제자리에서 발 물장구 치는데 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 그거구나. 아빠. 누나 오기 전에 빨리 와. 빨리 와. 그래도 오긴 왔어. 아이고. 아, 시안이가 1등. 이때 안으면 되게 뿌듯하다. 대견하고. 그치? 진짜 마지막 한 바퀴 참 빨리 왔다. 시작. 슈퍼맨이 돌아왔다. 236화. 무지개를 기다리는 시간. 봐봐, 여기 너네 천국이다, 천국. 너네들이 천국이지. 하나씩만 고를 수 있는 거야, 하나씩. 여기 있는 그, 나 여기 있는 거 다 사고 싶다. 또 인형도 우와, 있고. 이거. 나 이거 살래요. 나 이거 살래요. 시안아, 여기 봐, 여기. 시안아. 어구, 마음이 급해. 괜찮다. 그. 아이, 동국 아빠의 교육 효과가 이런 데서 나타나네. 어떡해. 하나만 살았는데. 아, 어떡해. 너무 가혹하다. 어? 직감인데? 누구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빠! 일로 와봐요! 왜? 잠시 기다려. 너 보고 있어. 아빠, 여기 돈 있어. 아빠 이거 돈 있어요. 넌 왜 두 개 쥐고 있어? 하나만 쥐라니까. 하나 갖다 놔야지. 돈 있어요. 어? 돈. 저 돈이네? 네. 어디서 났어? 누구 거지? 어? 누구 거는 몰라요.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시안이?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시안이? 누가 그... 시안이가 돈에 대한 그런 개념을 좀
알게 돼가지고 잃어버린 지갑을 주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게 됐어요. 그러면 아빠가 이거 그 자리에 놓을 테니까 시안이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봐, 시안이가. 알았지? 오늘 너무 가혹한데, 여러모로? 맛있는 거 같은데. 어떡하냐? 아, 이게 고뇌가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렇게 다 갖고 싶은데. 지금 놓고 간 사람 슬프겠다. 그렇지. 다섯 살짜리에게는 정말 어려운 고민이네요. 결정했나봐요. 나 이거 사려고 그랬는데 컵 갖다 넣어야겠다. 컵 갖다 넣어야겠다. 우와. 일단 하나는 놓고. 와. 그럼 지갑은 어떻게 할까요? 야, 요걸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 점점 갖다 줘야겠다. 점점 갖다 줘야겠다. 이거 누구 거예요? 뭐예요? 이거 저기서 주웠어요. 이거 갖고 어머나. 있다가 네. 찾아줄게요. 네. 시안아. 착하다. 두 개를 할지 막 그 유혹이 많았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이제 찾아준 거야? 주은이 슬퍼할 것 같아요. 잘했어. 야. 잘했어, 일로 와. 야. 이러면 두 개 사줘야죠. 맞아.